솔직히 말하면 계획을 안 세웠던 게 무조건 이거 단기 합격하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서 뒤에 계획 진짜 아예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100점을 꼭 맞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맞출 수 있는 건다 맞아야 되는 시험인데 그러려면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게 해도 어떤 점수 이상은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목직 9급 합격자 25살 윤재영입니다. 5개월 단기 합격 비법. 인강을 안 들어야 돼요. 전공 과목 빼고는 다른 과목은 최대한 인강을 안 들어야 기출 회독이 중요하니까 인강을 보는 시간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 짧고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을 늘리시면 단기 합격 가능합니다. 공부 방법 추천을 좀 해주시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자기 전이랑 아침에 스터디 카페 갈때 그냥 멍하게 가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계속 외울 거를 머리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 한국사라고 치면은 과보개혁에 해당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누가 좀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합격하면 그만이니까. 기본서 해독 대 기출 해독. 무조건 기출 해독. 기본서는 최소 몇 해독을 해야 되고, 기출은 최소 몇 해독 정도 해야 단기 합격이 가능할지. 기본서는 솔직히 1, 2회독 안에서 끝내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더 늘릴수록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출을 최소 3회독 이상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7강 대 인강.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긴 하는데, 인강에 일단 집에서 그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강이 시간 절약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공부 일과를 이제 월 단위로도 얘기해 줄수 있어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전공을 무조건 빨리 잡아놔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 두 달에 무조건 이론을 한 바퀴를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기출을 장별로 회독을 늘리시다가 막판에는 그냥 모의고사 형태로 묶여 있는 거를 계속 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주 며칠 공부하셨어요? 저는 며칠 이런 거안 정하고 그냥 7일 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가끔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는 그냥 아예 통으로 하루를 놀았어요. 2주에 한 번씩은 네, 하루 종일 놀았던 것 같아요. 쉬는 날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푸셨나요? 오히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놀면, 아, 그래, 이걸 합격해야 내가 이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루 종일 잘 놀았던 것 하루의 충공 시간. 같아요. 최소로 했을 때는 6시간 했고, 최대로는 12시간 정도. 밥도 거의 안 먹고.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8시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냥 하루에 뭐 할지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9시까지 스터디 카페에 가서 2시까지 2시간 반, 2시간 반 전공 공부를 하고 2시부터 3시에 밥을 최대한 빨리 먹고 3시부터 7시까지 국어 영어를 하고 7시부터 한 7시 40분까지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한국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한국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막 응용력학 부족한 거를 막 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 벚꽃 필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벚꽃이 필때 다들 예쁘게 하고 놀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면 이 시간은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막상 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 그리고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 시험장에서는 한국사가 끝까지 발목을 잡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던 게그 실력이 바로 시험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면서 아, 잘하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공부하면서는 응용력학이 진짜 정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과목당 점수들은 어떻게 맞았어요? 국어가 75점, 영어가 75점, 한국사가 65점, 응용력학 70점, 토목설계 90점. 과목별 공부 방법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재고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만 계속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에서 점수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뭔가 완벽을 좀 더 만들고 싶다면 그 어휘랑 문법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영어는 솔직히 정말 가장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지문 분석하는 거를 하루에 정말 최소 세 지문씩 매일매일 분석을 하면 몇 개월 동안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지문이 어느 정도 아 얘가 뭘,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게 약간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한국사는 유튜브에 잘려있는 거 맨날 들으면서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유튜브 본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응용역학이 진짜 아마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재료역학이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그 황민쌤 교재가 A스텝, B스텝, C스텝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뉘어져 있으면은 이게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틀리는 건지 아니면 오답률이 원래 높은 문제인지를 파악을 처음엔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A스텝, B스텝 표시된 것만 최대한 빠르게 계속 풀고 그러다가 한 3회 독쯤 하면은 아, 나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디테일만 막판에 추가를 해주시면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 B만 푸시고 C는 안 푸셨는지? C스텝도 당연히 풀긴 풀었죠. 당연히 풀었지만 A, B를 확실하게 먼저 회독수를 올려둔 다음에 이게 확실하게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C를 넘어가서 푸는 걸로. 시스템을 푼다고 시간을 써버리면은 그 1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꼬여버리고 뒤에가 계속 망치게 되는 길이 될 수 있어서 시스템을 오히려 안 풀고 넘어가는데 안 풀고 넘어가는 안목을 가지려면 시스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토목설계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A, B스텝 이렇게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시스템을 푸는 거는 맞는데 설계 과목은 아무래도 그 시방서에 나오는 그 기준들이 되게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한 단원을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눈에 익히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크게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좀 더 유리한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